오늘은요, 먼저 너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두 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형제 아닌데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네. 왜 갑자기 우리를 혹시 기대하실까 봐. 왜 우리 의문의 1패야. 아니, 개그 한번 웃어줘야 돼요. 어쨌든요, 쿠오모 형제가 요즘 너튜브에서 쿠오모 인기를 형제? 끌고 네네. 있어요. 네. 이 형인 앤드류 쿠오모는 뉴욕의 주지사이고요. 동생인 쿠오모는 CNN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분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생방송 인터뷰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eah. you coming on the show.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엄마가 연락 기다리고 계십니다. I called mom. 엄마랑 통화했대요. By the way, she said I was her favorite. Good news is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라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We both know neither of us are mom's first or second favorite in the family. I can't believe you're lying to my audience. You've blown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interview. I should have ended it. Second favorite son. Listen to the words. Listen to the words. 잘 들으래요. 아니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 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Not me.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아, 손가락 보셨어요? 지켜보고 네. 있대요. I love you, bro. 아, 네. 사랑한다고.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귀엽게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해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 싸우고 있는데요.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도 갑자기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아주 훈훈한 형제애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Good. You look good. You sound good. 지금 동생이요.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훈훈하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Never hit a brother when he's down and you're literally in the basement. So I'm going to refrain from any rebuttal today. I'm not going to forget all the jokes you made at my expense. I saw the picture you showed up to me the other day. This is going to be fine.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and I'm proud of you. 위로를 해 주고 있죠. Then we'll go fishing, we'll have a drink. And we'll laugh about it. Go get some rest.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I love you. Thank you for letting me join today. I'll enjoy watching this now that I know it's a regular thing. I'll watch it every day because I'm stuck in the basement. Thank you.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 차이 같긴 해요.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차이를 좀 보게는 되고 어찌됐든 이게 현실 형제의 이야기인데 미국 국민들은 요즘 참 뉴스에 대부분 웃을 일이 없는 슬픈 소식들만 가득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주어서 좀 유쾌했다 이런 평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꺄! 강도가 네. 나타났다. 마스크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더 해주시게. 네, 다시 한 번, 한 번 내요. 네, 강도 아닌 것 같은데? 강도가 나타났는데요. 대체 마스크를 가지고 뭘 한 걸까요? 요즘 이 마스크 참 귀한데. 네.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만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주네요. 네, 아 요즘 코로나 심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기절을 해요. 어, 둘 다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뭘 바른 거죠, 아, 안에다가. 그렇죠. 수면제 이런 거를. 수면제. 오, 반지 빼가고요. 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연출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네. 지금 한 그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이 네네네네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즘 인기를 끄는 영상인데 연출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스크 괴담보다는 마스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들, 미담들이 더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가 BBC의 로라 비커라는 기자인데요. 네. 서울에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기사님이 요즘 외국인들 이 오브제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이거 하나 외국인들. 가져가세요. 이랬대요. 네. 그래서 기자가 아 아니에요. That's okay, that's okay. 요즘 외국인 구하기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기사님이 이거 안 가지고 가면 택시에서 안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면서 꼭 가져가라. 네.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 아까 그 로라 비커가 직접 자신의 SNS에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한국의 마스크 미담을 또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실천하고 계시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MC분들은
사야 할 거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택배 같은 거 쓰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도 요즘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집 앞에 이렇게 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네네. 오늘도 아까 기사님이 문 앞에 놨습니다. 한 몇 통 왔거든요. 집 가면 또 쌓여 있을 거 보고 되게 행복한데 네. 어쨌든 택배 요정이라서요. 이 택배 상자들이 많아지고 택배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우리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환경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스도 많이 나오고 테이프도 감겨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 완충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완충재예요. 네. 근데 이게 친환경 소재라는 거죠. 재료가 뭔지 아세요? 아니고요? 재료가 네. 뭐냐 하면 네. 옥수수 전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공유형 택배 상자도 나왔는데요. 우리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가 필요 없는 친환경 날개 박스도 개발이 됐습니다. 테이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덜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력도 줄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테이프 붙이는 시간도 그렇죠. 좀 덜 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환경까지 생각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이 좀 있네요.